가볼까요? 이거 보러 온 겁니다. 와, 이제 들어가 볼게요. 가자. 오. 이제 오늘 저희 1일 기자로 잘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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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그 슬다방에서 방사선 중의학과에 방문했는데요. 팀장님 여기 소개 좀 잠깐 부탁드립니다. 강남세브란스 방사선중의학과 오신 거를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강남세브란스병원의 방사선중의학과는 평수로 보시면 150평으로 아주 작은 과입니다. 작은 과지만 그 유니티가 작년 8월에 세팅이 되었고 벌사 장비도 아시아 최초로 2014년에 세팅된 장비입니다. 그리고 통호 장비가 2012년도에 세팅되어 있는 장비가 있는데 통호 장비가 이제 교체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준비하고 있고요. 총 2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중에 방사선사가 14명, 의학물리사 3명, 간호사 5명, 의료진 한 6명, 그리고 행정비서 1명. 이제 곧 방사선사 2명이 채용이 될 거고요. 지금 채용 공고가 떠서 우수한 직원들이 또 많이 지원하고 있을 텐데 아마 2, 3주 내에 2명이 더 채용될 것 같고 전공이 1년차 선생님을 신촌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게 되면 9월부터는 아마 총 30명 정도가 저희 과가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시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장비 소개는 저희과 지금 치료 중인데 의학물리사 선생님이 근무 중에 있거든요. 의학물리사 선생님이 장비를 각각 소개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분을 모셔도 될까요? 네. 네, 잠시만. 가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방사선중의학과 의학물리 파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성지원이라고 하고요. 강세브란스 병원에는 저희 CT 한 대 있어요. 그래서 방사선 종양학과 방사선 치료기에 최적화된 CT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병원에는 이제 치료기가 세 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토모세라피라고 하는 치료기가 있습니다. 와, 이쁘다. 네, 이렇게 지금 생겼고 여기 환자가 테이블에 누워서 치료를 받는 형태입니다. MLC 같은 경우도 빠르게 움직이고 할 수 있어가지고 좀 더 정밀한 치료가 가능한 장비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벌사 치료기라고 해서 이게 가장 보편화된 일반적으로 생긴 방사선 치료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겐트리라고 하는 이 모형이 돌아가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빔은 레디에이션은 이쪽에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레디에이션 이쪽에 나오면서 환자가 여기 누워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 기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겐트리도 돌아가고 이 콜리메터라고 하는 것도 이제 돌아가게 돼 있고 이 테이블도 돌아가게 돼 있고 다 움직일 수 있고요. 그래서 환자가 처음에 들어와서 눕게 되면은 이제 레이저를 통해서 환자의 셋업을 맞추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KV CT라고 해서 치료 전에 환자의 그런 아나토미적 구조를 확인을 해서 이제 실제 모의 치료와 동등하게 동일하게 셋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실제적으로 MV가 나오는 방사선 치료빔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돌아가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일반화된, 보편화된 치료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두 번째 장비가 이제 벌사 장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저희 유니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저희 일단 차폐가 두 개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레디에이션에 대한 차폐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MR에 대한 차폐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게 다 MR에 대한 차폐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 일반 미납과는 다르게 MR 장비다 보니까 이제 MR 자장이 그리고 이제 그런 펄스파들이 안으로든 밖으로도 나갈 수 없게 두 가지 이것도 차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미납과 다른 차폐 구조를 갖고 있고요. 자, 안에 보시면은 이제 전체적인 기기의 모습은 이렇고 그리고 요 동그란 거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전자기가 고장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전자기가 고장나지 않는다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방사선이 나오는 치료기기. 그 이쪽까지는 안 오시면 됩니다. 이쪽에서 봐. 그리고 이게 환자 테이블. 그리고 이건 이제 MR을 촬영하는 코일입니다. 저희가 환자의 치료도 할 때도 이제 영상을 찍는 부위를 이걸로 이제 각각 해서 좀 내린 다음에 이렇게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코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세팅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유니티만의 특징은 보시는 것처럼 치료기와 다르게 레이저도 없고, 그 테이블도 XY 지축으로 움직인다기 보다는 거의 들어갈 때만 움직이지, 뭐 치료상에서 움직이진 않습니다. 저희가 MSC로 이제 환자의 환부에 대해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테이블도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잠깐 테이블 움직이는 거 보여드리면은, 네, 이 테이블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리고 들어가는 것까지만 가능하고, 환자 치료 셋업에 대해서는 움직이진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만 움직이지, 이게 Y축이라든지 G축으로 더 이상 움직이진 않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강남 세브란스병원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의학물리학자로 근무하고 있는 성지원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래서 의학물리사에 대해서 그 선생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네. 학생들도 그렇고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의학물리사 파트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 의학물리학자가 하는 게 일단은 안전성과 그리고 빔의 질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장비가 들어왔을 때 그 장비가 저희가 생각하는 스펙에 맞게 들어왔는지를 먼저 같이 검토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장비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원하는 레디에이션의 특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특성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그 장비가 정말 저희가 원하는 장비가 됐는지, 그래서 다 측정을 한 후에 시스템으로서 관리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문서화를 만들고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걸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장비가 들어왔고 이제 제대로 사용이 되는지 를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안정성을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뭐 차폐라든지 누설 검사 같은 것도 직접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장비가 사실은 잘못될 수도 있고, 빔이라는 게 레디에이션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주기적으로 뭐 데일리, 뭐 먼슬리, 그리고 애뉴얼로 장비를 확인을 하는 작업을 갖게 됩니다. 그때 이제 메카니카적으로도 잘 움직이는지, 아니면 레디에이션 쪽으로 잘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또 KV 같은 저희 CT도 있어요. CT도 제대로 잘 작동을 하는지를 다 전반적으로 검토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하는 것은 이제 안전성, 정말 안전하게 방사선 치료가 가능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빔이 잘 나오는지, 빔의 특성이 잘 나오고 있는지 그런 거를 측정하고 검토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럼 엄청 꼼꼼하고 또 정밀하게 해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우리가 그 환자들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정밀도를, 어느 정도의 정밀도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보통은? 아, 이게 다 이제 저희 프로토콜, 세계적인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래서 TG52라든지 TG142라든지 그런 프로토콜이 있기 때문에 그 항목마다의 그런 톨레런스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준수해서,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안전하고 최대한 정확한 게 좋기 때문에 그런 톨레런스 있죠. 좀 더 정확하게, 네, 더 정밀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럼 혹시 의학물리사를 하게 된 그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학부 때 물리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아, 근데 네, 이제 물리학과 하면서 약간의 좀 그럴 수도 있죠. 저는 물리학과를 하면서 좀 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진로를 가고 싶었는데, 보통 물리학자 하면은 반도체 쪽으로 많이 빠지더라고요. 아, 고체 물리라든지. 근데 이제 막 서치를 하고 알아보는 도중에 저희 선배가 이제 의학물리 쪽을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의학물리 쪽을 보다 보니 의학이란 게 사실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하고 있는 이 물리라는 전공을 좀 더 의학에 접목을 시켜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를 연구를 하고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의학물리 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학물리학과를 나오셔서 병원으로 지원하셔서 이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일단은 물리학과 학부고요. 그리고 전공을 이제 대학원, 저희 네, 의학물리학자가 되면 일단 석사 이상의 그런 공부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의학물리로 석박 통합으로 제가 이제 전공으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 그 석사 이상으로 해야지만 여기 네, 그 병원의 종이학과의 의학물리학자로 올 수 있는 거군요.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학문이다 보니까 네, 네, 이제 석사 이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의학물리학자의 그 자질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으면 좋을까요?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저한테. 일단은 제가 느끼기에, 제 주관성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첫 번째로는 이제 꼼꼼함과 이제 완벽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그런 레디에이션은
저희가 오감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네. 잘못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네. 이게 바로 이게 조금이라도 잘못 피폭이 됐는데도 환자가 바로 나오진 않기 때문에 네. 그런 증상들이.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완벽하게 해야 되고 꼼꼼하게 검검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방사선 치료 쪽이 되게 최첨단이 되게 많아요. 막 개변하고 되게 최첨단이 많기 때문에 늘 재밌게 공부하는. 네. 그래서 좀 더 환자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좀 더 환자한테 좀 더 좋은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스터디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제 사명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장비가 고장났다. 그러면 이제 환자 치료를 위해서 저희가 그 장비 고장난 거가 제대로 고장이 잘 수리가 됐는지 빔에 관련돼 있으면 다 저희가 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늦게 끝날 수도 있고 치료 끝나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사실은 물리라는 게 학문이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라는 자부심,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이 직업을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물리학도로서도 정말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학문이라는 사명감, 책임감이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장비가 고장나거나 하면은 막 새벽 밤새서 막 확인하고 그다음에 다음날 정상적으로 환자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네. 의학물리학자 선생님들이 다 노력을 해주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날 치료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참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의학물리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엄청 많아요. 의학물리학자를 네. 꿈꾸는 학생들이 많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진 바가 없어요. 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한마디 싶은 게 있을까요? 뭐 진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원하신다면 이제 대학원 가서 좀 더 심화적으로 의학물리랑 무엇인지 방사선 치료랑 무엇인지 이게 어떻게 하는지를 공부를 하셔서 석사 또는 이제 박사를 하셔서 이제 병원 쪽이라든지 연구소 이쪽으로 취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제가 느끼는 저희 직업에 대해 되게 프라이드를 느끼고 있는데 왜냐하면 물리학도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사람들한테 정말 암 환자가 제일 힘든 환자시잖아요. 근데 제가 물리를 암 환자들한테 도움을 주면서 암 환자들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직종이기 때문에 상당히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이제 지원해 주시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본인이 공부하는 것을 정말 직접적으로 환자들한테 사용할 수 있다라는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정말 자기 직업을 하면서도 정말 즐겁게 그리고 도움이 된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뭔가 힘이 된다라는 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직종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 네.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 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 세브란스에 있는 유니티 장비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네. 그 세팅하실 때 좀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유니티는 MR 리낙이라고 해서 일반 리낙과 다르게 MR이 부착이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MR에 영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QA랑 다른 점은 일반적으로 당연 MR 퀄리티에 관한 QA를 하게 됩니다. 스케일링도 보게 되고 지오메트릭하게 잘 맞는지도 확인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 MR에 관련된 항목들이 QA 때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쓰는 측정하는 장비도 일반 리낙에서 사용하는 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MR 자장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자기기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일반적인 리낙에서 사용하는 장비와는 그런 도시메트릭 툴 같은 거랑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유니티만의 툴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기 자체도 일반 리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측정하는 항목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런 방법론도 조금 많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좀 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국내 최초로 1.5 테슬라 MR 리나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는 약간 힘들었던 점은 국내에는 아는 사람이 이 장비 처음 도입할 때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네. 그래서 저희 교수님이랑 저희 의학물리사 선생님, 의학물리 팀끼리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며 그리고 계속 외국 그런 엔지니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정말 많이 도움했던 그래서 정말 들어올 때 가장 생각나는 에피소드는 아는 사람, 국내에는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 대 공부를 많이 하고 도입을 정말 정확하게 해서 노력했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끼리는 팀워크에서 끈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좀 장점이자 좀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QA는 말씀드린 것처럼 MR이기 때문에 MR로 인해서 추가되는 항목들이 있고 장비도 좀 다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거는 질문이 없었던 건데 의학물리사로서, 의학물리학자로서 강남 세브란스는 어떤 거일까요?
이거 잘 말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 강남 세브란스. 네. 아, 솔직한 심정으로 되게 저는 저희 병원 너무 좋습니다. 아, 네. 진짜 분위기도 되게 프렌들리하고 저희 과장님도 되게 제가 존경하시는 분이고 저희 지도 교수님, 저희 팀장님도 되게 저희들을 모두 위하고 그러니까 이게 한 명 한 명을 다 위한다라는 게 느껴지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인간관계로서 힘들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인간관계로 힘들다라고 느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네. 정말 여러 기관에 다녀봤지만 그래서 되게 저희는 프렌드십도 좋고 서로 존중하고 팀장님도 되게 존경스럽고 저희 과장님도 존경스럽고 저희 교수님들도 다 존경스럽고 그래서 그 밑에서 저는 정말 행복하게 배우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인터뷰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 MBTI 아이라서 네, 그러면 하면 될까요? 네, 편집 잘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